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의 오랜 원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이웃을 베낀 그 시민단체 출신들 시장 바뀌니까 떼내려고 그런다. 이를 왜 살 수 있어요? 서울시청 안에서는 기이하다 싶은 충성 경쟁. 서울시의 고가는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어느 국이나 과에서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50%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80%를 깎겠다고 남은 시간 동안 시민사회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지도.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안영춘입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가 20대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인지 마음껏 자기 정치를 펼치는 인물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뉴스 중심에 서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만 오 시장의 존재감과 시는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시민사회를 철저히 적으로 삼아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덕입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대박나는 장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시민사회를 그토록 악마화하는지 그의 심리와 노림수, 대망과 그 가능성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그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취임한 건 지난 4월 22일, 7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서울시정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다시 말해 협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의 거버넌스 절멸 프로젝트 실행 기간은 실제로 보면 7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난 9월 13일이죠.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그러고는 불과 사흘 뒤에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엽니다.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의 벽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임 시장께서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입니다. 조례, 지침, 협약서 등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 가운데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16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 회의를 진행합니다. 7월에는 센터당 2명씩 추가 채용을 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 9월 중순에 16x2 총 32명이 새로 채용되죠. 그런데 신규 채용이 있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의 재계약을 일괄 철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10월 국정감사에서 계약 해지를 공식화해버립니다. 주거복지센터 이탁 계약 취소하고 SH로 이전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예,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오 시장님 공약인 1인 가구 주거대책을 위해서 각 센터당 2명이 32명까지 채용했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이걸 또 바꿉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는 주거지원뿐만이 아니고 빈곤계층이 퇴거위기에 빠졌을 때 먹거리, 이불거리, 다른 난방비까지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SH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격 자체가 다른데 이걸 다른 성격의 것을 통합시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고해하냐. 미우틀 베킨 그 시민단체 출신들 다 시장 바뀌니까 빼내려고 그런다. 이를 오해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오해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거기서 다 90점, 95점 이상 다 받았어요. 그런 사업을 다 밀어내고 말이야. 직진 신호를 보내다가 느닷없이 유턴을 한 셈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집수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집수리 관련한 추가 경정 예산 54억 4,8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오 시장의 9월 13일 기자회견 직후 집수리 코디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사이에 대대적인 감사, 여론몰이, 예산 삭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유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물론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오랜 원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입니다. 교육은 의무이듯이.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건 10년 만입니다. 2011년 8월 24일이죠. 무상급식 실시를 막으려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는데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못해보고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무상급식 운동과 주민투표 기권 운동에 시민단체들이 앞장섰던 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오 시장의 감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피눈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난 10년을 돌이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자신의 일을 뒤집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사실 세운 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절치부심, 와신상담 같은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급작스런 유턴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난 10년의 시간이 압축돼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 이 말은 크게 화제가 됐었죠. 낙인 효과도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등이 이튿날 일면 머릿기사로 올려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시민단체들 비난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이 가성비 갑의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청 안에서는 기이하다 싶은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국이나 과에서 민관 협력 사업 예산을 50%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80%를 깎겠다고 나서는 시기입니다. 예산 깎기 충성 경쟁이죠. 오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유별나 보입니다. 거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지난 10년이 배경에 있다고 합니다.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직업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었습니다. 200명에 이르는 임기제 공무원들, 즉 어공의 입김이 셌죠. 대다수가 시민사회 출신들이었습니다. 직업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직책, 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시민사회 출신 임기제 공무원들을 걷어낸 겁니다. 오 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민단체들의 선전포고를 하기 직전에 전 직원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전임 시장 때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그때도 서울시장이었죠. 당시 오 시장은 실국 본부별로 하위 3%를 선정해 재교육을 시키고 현장 시정 추진단에 배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온 오세훈은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180도 달라진 친공무원 시장, 관료주의 시장으로 비치지 않았을까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하자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즉각 지지 논평을 냅니다. 서울시 의회더러 오 시장 예산을 어서 통과시키라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노조의 이런 기이한 행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그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도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이 그토록 큰 문제라면 모든 민관협력사업을 두루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 시장과 서울시가 문제 삼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태양광 사업, 청년 사업, 사회주택 사업, 마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12개 분야입니다. 특별감사도 이들 분야만 콕 찍어서 했습니다.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이었죠. 감사 대상자들로부터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간 결과라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완벽한 감사로 실체적 진실이 확정돼야 국민 알 권리도 충족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감사를 했는데도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사업은 재감사에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오 시장이 위촉한 감사위원장이 직전까지 서울시 고위 간부를 지내 임명 규정을 위반한 무자격자라는 논란도 뜨겁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관련 전체 예산 26조 7천억 원 가운데 3-4%에 불과하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합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것 하나입니다. 굳이 하나가 더 있다면 오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마을 관련 사업을 하는데도 한국노총 쪽이 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민주노총 쪽이 하는 것은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합니다. 종교단체가 하는 것도 그대로 두는데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사업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깎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위탁 보조금 사업 예산을 올해의 1,788억 원보다 832억 원, 46.5%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 내년도 서울시 예산과 정책을 분석한 토론회에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재정사업평가나 보조사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그럼 조정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왜 일관성이 없지? 2020년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에 포함된 도시형 도시텃밭 조성 등은 예산이 감액됐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163개 사업인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민간 보조사업은 감액 대상에서 빠져있다. 오 시장에게 민간이라고 다 같은 민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와 기업 같은 영리조직도 같은 민간이기는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면에서는 전혀 다르죠. 미흡 평가를 받고도 감액 대상에서 빠진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건 국제 컨퍼런스 컨설팅 업체 같은 기업들이 서울시 돈을 받아 버리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성격이 강합니다. 오 시장의 민관협력 사업 비판은 내로남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민관위탁 예산 비중을 보면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에 30.3%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취임 뒤에는 오히려 19.7%나 26.6%로 낮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한다면서 민간 주거복지 지원 센터들에게 사람을 더 뽑게 해놓고 이제는 모두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수없이 들어본 얘기죠. 새로 뽑으라고 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으니 머쓱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그 사람들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민관 협력 사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사업에도 급제동이 걸리겠죠. 청년 주거 상담센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집수리를 상담해주고 점검해주는 집수리 코디 제도를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가난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혼선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오 시장과 서울시가 하는 얘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안착시키기 위한 길고 지난했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공든탑을 무너뜨리려는 발상입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시정이 강력한 관료주의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지방자치 차원으로 보나 세계적 흐름으로 보나 심각한 역주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진신호 유턴이 됐든 역주행이 됐든 오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이 읽힙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우선 언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은 오 시장이 시민단체를 때리고 악마화하는 발언과 조처들을 대서특필합니다. 반면 오 시장을 비판하는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겨레 기자들의 고군분투가 눈물겨워 보일 정도입니다. 또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악마화하는 기사에는 오 시장을 칭찬하고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요즘 서울시 공보파트 직원들이 유난히 댓글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 시장도 자주 댓글을 언급한다고 하네요.
댓글에 한꽃 고무대, 호랑이 등에 탄 기호지세를 즐기며 폭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 기분에 취한 것일까요? 혹 5년 뒤를 겨냥한 대망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오 시장도 2027년 대선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성과부터 보여줘야겠죠. 한강 르네상스 같은 거 말고 시민의 삶에 깊이 스며 효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할 겁니다. 그게 시장의 역할입니다. 충성 경쟁 벌이는 주변 직업 공무원들만 데리고 가능할지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시민사회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시민단체 1090곳이 참여한 오시민행동이 11월 마지막 날 출범했습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오시장에 맞서기 위해서 오시장의 이름까지 박아서 뭉친 겁니다. 지금 오시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둘러싼 싸움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이날 오시장이 그동안 내놓은 주장들을 팩트체크해서 오세훈의 5대 거짓말을 발표했습니다. 목차만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며 삭감한 예산은 복원하고 오 시장이 역점을 더 추진하겠다는 사업 예산은 줄줄이 깎은 겁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심사가 남아있고 오 시장이 시의회에 제1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이 제1위를 요구해도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는 자신이 수정한 예산안을 제1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 시장은 대법원에 예산안 제1위를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핑퐁게임식 힘대결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주목되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수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 시민행동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면서 한동안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가올 시간이 어느 편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재할 일을 하는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요? 김수영 시인은 저 유명한 시 풀에서 바람보다도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 게 풀이라고 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긴 생명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결의 논설이었습니다.